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계란 장조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계란 삶아서 까서 준비해 주시고요. 계란이 약간 잠길 정도로 물 부어 주세요. 다 부어 주시고. 간장 하나, 아이고, 둘, 셋, 넷, 4스푼 정도 하면 되겠어요. 이게 색깔을 보고 너무 허옇다 싶으시면 간장 조금 더 넣으면 돼요. 지금은 조금 멀게도 졸일 거라서 많이 안 넣어도 돼요. 여기에다가 월계수잎, 아이고, 월계수잎 네개 넣을까요? 넣고 마늘, 통후추 뿌려주시고요. 설탕. 아이고, 한 2스푼 들어갔겠네요. 제 넣은 것 하면 2스푼 하고 올리고당 한 스푼 넣을게요. 1스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끓이시면 돼요. 끓어오르면 작은 불로 졸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또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릴게요. 끓고 있습니다. 인덕션은 불이 약해가지고 안 줄여도 될것 같아요. 불 그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더 맛있어라고 코인 육수 하나 넣을게요. 더 맛있어지겠죠? 맛있어져라. 조금 싱거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나중에 조금 더 졸여지면 다시 간할게요. 잘 되고 있죠? 이렇게 계속 졸여주면 돼요. 오늘 계란 장조림 하는데도 에피소드가 있어요. 저희 신랑 보고 오늘 메추리알 장조림 할 거니까 소고기랑 까리고추랑 메추리알을 사온나 했더니 까리고추만 사온 거 있죠. 무슨 일입니까, 진짜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미치겠어요, 진짜. 남자랑은, 아니, 저희 신랑만 그런지 대화가 안 돼요, 대화가.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. 나중에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, 점심시간이 12시 반이었거든요. 근데 4년 넘게? 4년 정도 다녔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언젠지도 몰라요, 아직. 왜 그러는 걸까요, 진짜? 한시 아닌가? 그래요, 뭐.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? 그렇습니다. 남자들은 여자랑 진짜 너무 틀린 것 같아요. 이해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저는 남자 넷이랑 살고 있잖아요, 맞죠? 그래서 참 힘듭니다. 맞지? 그렇게 생각하나니, 너. 맞습니다.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나니까. 안 되나? 그래, 니도 남자니까.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. 조금 저는 간이 약해서 간장 한 스푼 더 넣고. 하고, 까리고추, 문제의 까리고추. 혼자만 왔다던. 넣고 조금 더 졸여줄게요. 혼자 왔니? 까리고추야?
이제는 아까 넣었던 월계수잎은 버려주세요. 빼주세요. 숨었네, 얘들이. 꽁꽁. 야, 나 엄마가 저을 테니까 네가 꺼내줄래? 예. 어? 꺼내줄래? 예. 안 웃니? 어. 나뭇잎이가. 응. 근데 나뭇잎은 뭐야? 향이 나서 더 맛있거든. 조심해. 이게 그게 달 것 같은데. 어, 아까 네 개 넣었거든. 없는 것 같다. 고추. 없다. 깃발을 갖다놔? 맛있게 되고 있죠. 색깔이 진해지면 쫀득쫀득 맛있는 계란 장조림이 완성이 되겠지요. 아, 그래서 어제 배추리알을 안 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장조림이 먹고 싶으면 계란 한 판을 까서 놔둬라. 그럼 해주겠다 했더니 한 판을 어제 깠어요, 혼자. 그런데 어떤 돼지 한 마리가 두 개나 먹었어. 까다가 실패한 계란을 돼지 한 마리가 먹었대요. 그것도 두 개나. 한 입에. 한 입에 목 맥힌다.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. 불 끄고요. 아이고, 참기름 휙 돌려주시고요. 깨소금. 막히네. 완성입니다. 맛있게 잘 됐죠? 계란 장조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